올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데. 네. 근데 내가 아까서부터 내가 계속 내가 옆에 이제 여자친구 있었어. 그런데 미안한데 왜 이렇게 뭘 이렇게 항상 왜 달고 다녀? 뭘 말씀입니까? 뒤에 젊은 여자애가 항상 따라붙고 다니네.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었네. 근데 해코지는 안 하는데 계속 따라다녀. 그렇게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영향은 없는데 그게 만약에 목을 껴안고 등에 타 올라오는 순간 영향이 되지. 근데 아직까지 영향이 없지만 귀신이 잘 붙어 자네는. 그렇다고 뭐 나처럼 박수무당 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지만 귀신이 잘 붙으니까 조금 조심조심해서 하셔요. 근데 이제 여자애가 약간 정신이 이상했다가 죽었나 봐. 지금 질질거리고 뒤에서 내가 맨 정신 어이없어 계속 쳐다보고 있어. 지금 뭐야? 그러고 근데 나는 전 여자친구가 혹시 그랬는데 물어봤어. 너 뭐냐? 그랬더니 그냥 따라다니는데 이 오빠가 좋았어.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해코지 하는 건 아니니까. 전 그걸 본 적이 없어. 귀신을 당한 본 적이 없어서. 보면 문제지. 이게 좀그 어릴 때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쪽은 하늘이 두툼해서 볼 일이 없어. 여기는 볼수 있어. 자주 볼수 있어. 그렇다고 완전히 영안이 튄건 아니지만 반 정도 튀어 있어서 봐. 여기는 절대 볼 수가 없어. 그렇게 알고 계셔. 그래서 올해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근데 올해는 항상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찍히니까 그거는 조심해. 그리고 지금 34살인데 결혼은 37이나 8이나 돼야지, 그때나 돼야지 되겠다. 지금은 아직 결혼을 하는 아직 여자가 아직 정확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두 사람이 만나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만나면 되고. 사람이 그렇다? 한쪽은 예를 들어서 뭐 결혼 생각이 없는데 막 결혼하면 부담스러워서 헤어져.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남자분들한테 항상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 가는 사람 잡을래니까 그 뭐지? 남자가 막 여자친구랑 헤어진다고 여자친구 칼로 찔러 죽이고 굿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지. 아니 세고 센게 여자고 세고 센게 남자인데 아니 또 사귀면 되지. 그치?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그래. 야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 딱 그래. 그게 정답이란다 세상에.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다 그러거든. 근데 아직은 없어. 몰라 이 사람이 될수 있을지 안될수 있을지는 장담 못하지만 아직은 아무런 그런 게안 보이니까 37이나 38쯤 돼야지 된다 그래. 그리고 뭐또 자격증 같은 거 시험 볼일 있어요? 아니요, 없는데. 근데 뭘또 내가 뭘또 공부하고 싶어서 뭘 시험을 볼뭐뭘 할까 말까 생각하는 게 있다 그러는데 그게 있을려나 보지? 제가 하는 이제 일을 좀더 디발롭 하고 싶어서 뭐 예를 들어 데이터 쪽에서 좀더 분석하는 것도 더 연구하고 싶고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더 공부를 뭐 하나를 더 추진하는 게 있대. 뭐더 공부를 더 하던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뭔 증을 따든지 아니면 아무튼 공부를 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학교 공부를 한다는 게 아니라 더뭘 하려고 하는 게 있다 그러셔. 항상 그래 왔던 것 같아요. 뭘 하더라도. 더 해도 돼.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올해는 좋고 나쁨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입 조심하시고 다니시면 되고 그럼 괜찮아. 그뭐 뒤에 있는 애도 뭐 정신 나간 애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렇다고 걔 때문에 내가 운이 나빠지거나 뭐 해코지 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아직 그런 단계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붙었는지 아니면 뭐 직장 내 건물에서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좋아서 따라와 봤대.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면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보니까.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좀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이직을 생각을 해야 되는지 같은 걸. 그러니까 좀더 이직 운이 있는지 아니면. 아직은 이직운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직을 하려면 내년에 하셔요. 내년에요? 네. 올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올해 이직하면 낙동강 오래 할 되는 꼴이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시려면 내년에 하세요. 그러면 돼. 딱히 자네는 볼게 없어. 뭐가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 무당에 봤을 땐 심각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뭐 그냥 궁금해서 이것저것 궁금해서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전 사실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나름 좀 고생해서 울산 경남에 있다가 지금 평택가 저를 잡은 거라서 나는 풍파를 찾고 좀 안정기 살짝 들어선 입장이라서 아, 지금 자,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34살이지만 35부터 37까지 운이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내가 공부를 더 하고 싶고 연구를 더 하고 싶으면 더 하셔도 되고 이직을 하고 싶으면 내년에 하셔도 돼.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아직까지 37까지는 창창해. 그렇군요. 그리고 결혼도 아마 37, 38 사이에 아마 결혼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거에 더 매진했으면 좋겠어요. 자네는 영도 굉장히 맑아. 영혼이 맑아서 괜찮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고생 안한 사람이 어디서 다 고생하지. 나도 옛날에 유학 시절에 고생도 많이 했거든. 고생 누구나 다 해. 나도 무당 초창기에도 고생을 진짜 많이 하고 그랬어. 나도 20년도 훨씬 넘었지만은. 근데 누구나 다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이 복이 오는 경우는 좋은데 해가 되는 경우도 사람도 있거든. 기껏 고생했는데 도람이 타불이야. 근데 자네는 그러지 않아. 조상 덕이 많아서 그래. 조상 덕이 많으니까 걱정 안 해도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앞으로 또 고생해야 되나? 아니. 이제 잠시 그것도 평생은 아니지만 3, 4년은 탄탄대로로 갈수 있으니까 괜히 이상한 행동만 하지 말고 이상한 실수만 하지 않으면 그래도 내년서부터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얻을 수 있다. 이상한 행동, 이건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 실수 같은 거뭐 직장 내에서 내가 실수라는 게할 수도 있잖아. 아, 네네. 그런 거 조심하라는 얘기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아. 자네는 전볼 것도 없어. 네, 그 감사합니다. 편하게 있어. 네. 아빠가 사업 쪽을 계속 얘기는 하거든요. 사업. 네. 무슨 사업 하시려고? 원래 했었던 것도 있어서 했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제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제 좀 제가 재정비가 되고 하면 좀 온라인 쪽이랑 예전 오프라인 위주의 취재 시중했다면 온라인 쪽으로 좀더 해서 같이 더 하고 어떤 종류의? 마케팅 관련돼서 더 원래 제가 본업이 마케팅을 했었기 때문에 마케팅 사를 했기 때문에 마케팅은 어떤 거지 주로? 주로 저 지금은 생각 중인 거는 이제 제가 의료업을 이제 와서 보니까 많이 재정립된 게 아니라 무분별하게 좀 광고화만 돼 있어서 이걸 좀 어느 정도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걸 좀 다른 병원들한테도 그런 그걸 대입을 하면 훨씬 중요한 건 언제 하시게? 언제는 뭐보다는 지금 저도 한 1, 2년 뒤에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저도 병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네. 하시려면 37쯤에 하세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무조건 하겠다기보다는 이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이제 생각을 항상 그런 거는 갖고 있어서 대입도 해보고 영이 맑고 영혼이 맑고 조상이 보살펴줘서 괜찮아. 오랜만에 젊은 친구 영 맑은 친구 오랜만에 보네. 요즘에 젊은 애들 사악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그렇습니다. 아들도 사악해. 네. 그래서 영이 괜찮아. 맑다니 그 말이 제일 좋긴 하네. 그게 얼마나 순수해. 영혼이 순순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해 줄 무당이 꼭 있어야 돼요. 장사나 사업하시려면.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세요. 이때 내가 뭘 해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돼? 이 사람 만나면 내가 득이 될까? 해가 될까? 독불장수를 하지 말고 항상 나랑 잘 맞는 무당한테 선생님 이거 하면 어떨까요? 때때로는 굿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움직이세요. 괜찮아. 지금은
다 아직까지는 37까지는 괜찮으니까. 네, 좋아. 사주 볼 때는 왜? 사주적으로 한번 봤었을 때는 오빠는 약간 뭐지? 사업적으로는 안 좋다고 하긴 그거 다른 데 보면 또 틀려. 하더라고요. 네, 다른 데 가면 또 틀리고, 다른 사주 토크 또 틀려. 통계학이잖아. 통계학은 그냥 말 그대로 통계학이야. 아까 한시라 그랬나요? 우리 기준은, 한시 기준은, 올해가 일곱의 성주운이 들어와서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삼재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올해 들어온 삼재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욕심은 너무 차고 넘쳐. 진짜 그 일에 대한 욕심, 금전에 대한 욕심은 그 크기가, 신령님들 할머니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정도로 크대. 욕심도 많고, 다 크대. 근데, 그걸 다 채울 수는 아직 없다, 그래요. 사주가 만만치 않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사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매사에 조심조심하셔야 되는데, 올해는 그래서 올해 운은, 원래 성주운이 들어와 있는 해지만, 삼질해서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다, 그래. 올해는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찍히니까 사람 믿지 마시고,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분양 쪽으로 계약이 될듯 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뒤에서 등에서 칼 꽂을 일이, 배신당할 일이 있으니까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 곧 와, 등에 칼 꽂을 인간이. 아직은 지금은 아닌데, 두세 달 사이에. 두세 달 사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야, 너 정말 일 잘해, 너 최고야, 라고 해서 그거를 다 믿지 말고, 항상, 이제 사회생활 하니까 알겠지만, 아무리 친한 언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벽은 있어야 돼. 안 보이는 벽은 있어야 되겠지? 속 얘기를 하면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괜찮고, 올해는 자리를 옮기고 싶으면 안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집이든, 직장이든, 어쨌든, 그 팀이든. 지금 요번에 이제 괜찮은 곳으로 또 이제 그 현장을 이제 요번에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있는 게 괜찮다는 거죠? 일단은 그 팀에 속해 있는 그치. 그팀 안에서 그치만 팀 안에서 조심해야 돼. 내가 이걸 해줌, 너가 이걸 해줌, 내가 이걸 해줄게? 절대 믿지 말고. 뭔 얘기냐, 알겠지? 내가 이건 해결시켜줄, 내가 너 거, 니거 이건 해결시켜줄게. 절대 믿을 게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못 받는다는 거. 올해는 그래요? 그래도 계약은 되겠죠? 분양 같은 거는 계약은 올해가, 네. 안 되는 건 아닌데, 애가 많이 타. 애가요? 속 뒤집어치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넘어가. 그게 간간이 있다. 근데 올해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니까, 삼재라서 뭐 망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아무튼, 그것만.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는 지금 계속 이제 하는데 돈이 잘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진짜 정말 산재여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일이랑 저랑 안 맞는 건지. 아니, 잘 맞아. 잘 맞고, 아까 내가 배우 돼도 되는데 왜안 했어? 라고 하는 게, 몸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통 배우들이 단역 배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진짜 배우가 되려고 하면서 단역부로 나가는 사람 있고, 말 그대로 그냥 단역만 길거리 1A, 1A2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연기자 쪽으로 가도 절대 후회하지 않아. 사주가, 자네 사주는 기생사주야. 나도 기생사주거든? 기생사주가 뭐야? 광대야. 광대가 뭐야? 탤런트도 광대고 가수도 광대야. 그 술집에 나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광대고.
기생이고 그러니까 사주가 화려하지. 자네 사주는 굉장히 화려해.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금전에 욕심도 많고 난 욕심 없잖아는데 그릇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걸 못 채워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남자친구가 있지만 솔직히 내가 까놓고 얘기하면 남자에 대한 관심보다는 일에 대한 게 더 많아 자네는. 그래서 일에 더 집중하고 싶고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결혼도 아주 늦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자네는 지금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이 더 중요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올해는 굳이 꼭 필요하면 삼재부석이라도 쓰시고 뭐 그건 뭐 돈 얼마 하겠어? 삼재부석이라도 쓰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올해 그래도 나쁘지 않게 넘어갈 거야. 근데 삼재라는 게 올해만 있는 게 아니거든. 올해 30살까지거든. 그러니까 매년 하여튼 조심해야 되는데 3개월, 4개월 안에 분명히 배신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사람 믿으면 그 팀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팀이 졸지에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게 되면 이제 골 때려지는 거야. 꼬꾸라지는 거야. 내 올해 운 자체가. 그러니까 주는 선물 받지도 말고 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주려고도 하지 마. 그러면 돼. 그래도 사주에 부유하니까 욕심내도 돼. 자네는 분양도 되고 장사도 되고 다 돼. 제가 사업을 해도 분양 쪽 사업을 해도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이 삼재만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 제가 이거 하다가 이제 요번에 이사를 8월쯤에 갈 건데 그쪽에서 이제 제가 또 따로 방송을 하고 싶어서 유튜브나 뭐 이런 방송 쪽을 하고 싶어가지고 해도 돼. 그렇게 해도 욕은 안 먹으니까 해도 네. 돼. 굉장히 탤런트해 자네는. 저도 그 확신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다양해요. 표정이 엄청 그리고 너무 탤런트해서 내가 아니 차라리 배우를 하지. 그러면 중간까지는 가는데 왜 갑자기 그쪽에 있다 그러려. 내가 에? 왜 굳이 거기 있지? 했는데 유튜버를 하셔도 되고 굉장히 인생이 탤런트하고 버라이트하니까 단지 안 좋은 해는 확실히 몸에 느껴요. 안 좋은 해가 되면 몸으로 아 올해 안 좋구나 하는 거 본인 스스로 느낀다고. 삼재가 되면 아 삼재에서 뭐가 안 좋구나 본인이 느끼게 되는 사람이야. 귀신을 봐도 그냥 관심 갖지 말고 그냥 지나쳐 버려. 아 제가 이사를 갈 때마다 항상 가위 눌리긴 했었거든요. 항상 가위 눌려가지고 뭐지 그 가위를 조금 심각하게 눌릴 때도 있었고 해가지고 사실 고덕에 갈 때도 약간 8월에 갈 때도 무섭기는 해요. 또 가위 눌릴까 봐. 근데 여기는 지금 터치하는 곳은 가위는 안 눌려봤는데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올해 삼재부역 쓰고 싶으면 그 귀신 좀 그러니까 좀 가위도 사실 귀신이 장난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거 부족도 같이 써서 갖고 다녀도 괜찮아. 기간은 오래 있지 않지만 우리 자네는 부적을 있으면 한 6개월은 괜찮아. 6개월에 한 번씩 부적을 교체시켜주는 게 나아. 그런 거. 워낙에 사주가 탤런트하니 어쩌겠어.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의 그 항아리에 다 채우지는 못해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산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으니. 그러니까 괜찮아. 해도 아 나 뭐 물어볼랬지? 또 물어볼 거 있었는데 뭐? 제가 뭐 물어볼랬지? 둘이 어떤 그냥 둘이 오빠랑 만일 결혼을 한다면 지금도 성격 차이가 있긴 있거든요. 내가 미안한데 두 사람 결혼 못해.
그게 알고 계셔. 궁합이 안 맞고 맞고가 아니고 두 사람 결혼 못 해. 그러니까 사귀는 거로는 오래 갈 수 있지만 결혼을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면 튕겨 나가 서로가. 왜요? 하여튼 그래. 두 사람이 인연수가 안 다.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는 거야. 지금 두 사람이 지금 당장 결혼할 운도 없는데 무슨 맞아요. 그건 맞는데 나중에 더 사겨보고 사겨보고 얘기해. 원래 궁합은 잘 맞는데 그거는 철학에 관한 철학이고 나한테도 궁합은 기가 맞는데도 이혼하겠다 온 사람 많아. 그러니까 두 사람이 궁합이 안 맞는다는 게 아니야. 두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형이 너무 틀려서 지금 일에 대한 욕심들이 많은데 무슨 결혼이야? 아니 그러니까 나 전 뭘 미래를 생각해? 미래는 좀 더 미래는 지금 헤어질지 안 헤어질지 장담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자네는 37에도 그리고 자네도 결혼을 늦게 해야 돼. 네. 아직은 일찍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길게 봐서 서른은 넘어야 되고 35은 돼야 돼. 응?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두 사람의 궁합은 기가 막히게 좋아. 근데 궁합이 잘 맞는다고 결혼하는 건 아니거든. 그렇잖아. 두 사람이 얼마나 의지를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거의 2년 다 돼가요. 두 사람이 한 내후년까지 사겨보고 결정해. 내후년까지. 10년 해도 헤어지더라. 그쵸. 10년 해도 헤어져. 두 사람 다 결혼하겠지 했는데도 헤어지는 경우 있어.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생각해보고 결정해. 두 사람은 궁합은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두 사람이 결혼하면 사실 금전 운도 어마어마하게 좋아. 근데 뭐가 문제? 근데 두 사람이 100% 결혼한다는 말은 아직 안 나와. 왜냐면 혼인문도 아직 안 열려 있으니까 궁합 자체는 잘 맞아. 금전은 또 서로 만나면 더 좋단 말이지. 금전은 또 잘 맞고 다 잘 맞아. 근데 아직 그 때는 아니다. 때가 아니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어. 그렇죠. 서두르면 끝나. 두 사람.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아니 한 2년 만났어? 한 2년만 더 만나보고 생각해 라고 하는 거야. 그때 결정해도 안 늦어. 근데 앞전에는 말씀하시는 둘이 결혼 못한다 하시는 왜 못한다고 했냐면 지금 당장 못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지금 당장 못하냐. 지금 당장 갑자기 궁합 봐달라면 결혼 못하는데 뭐 궁합을 봐달라는 거야. 지금 당장 결혼도 안 하는데 전 아예 이제 절대 너희들은 안 된다. 아니 그게 뜻이 아니라 그 순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당황했구나? 이해하겠죠. 그게 왜 그런지 알아? 영혼이 맑아서 그래. 그래서 이해를 좀 딸려. 그거는 자네가 이해하시기. 아니 같이 들어도 다르게 이해하더라고. 근데 나랑 이런 안되나 이 생각했어. 그리고 서로가 마음을 편하게 비우고 있고. 네. 그리고 아무리 10년을 사귀어도 서로에 대한 예의는 지키면 좋아. 난 외국 생활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부부들 보면 이해가 안 가. 결혼하면은 뭐 야 너 뭐 뭐 좀 서로 무시하잖아. 서로 좀 오래 살다 보면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네. 결혼하면 여자는 누구 엄마로 바뀌잖아. 네. 그거보다 이름을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 차라리 그러실 것 같아. 그게 더 좋은 거야. 아이들한테 욕하지 말고 야 너 하지도 말고 이름을 혼내더라도 이름을 부르고 혼내고 싸우더라도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대고 싸워. 이 새끼 저 새끼 야 너 신년아 그런 거 소용 그 해봐 뭐해. 서로 가슴에 상처만 남는데. 그치?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결혼할 운도 없는데 무슨 결혼이냐고. 내가 아까 해서 결혼 못해 라고 한 거고 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야. 아직은 혼인문도 안 열렸는데 뭐 단 궁합은 잘 맞고 두 사람이 살면 금전운은 많아. 제가 이 지역에서 벗어나고 싶질 않아요. 분양 쪽은. 근데 해도 괜찮을 건지. 괜찮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부탁이 안 좋은 해는 안 좋은 일이 꼭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간단하게 부적이라도 쓰시고 넘어가셔라 그거야. 그러면 탈이 와도 좀 덜 받지.
완전히 삐껴나가지는 못하더라도 덜 받으면 내가 대처하기가 빠르고 방어하기가 빠르지. 아까 놀랬어? 결혼 못한다 아, 그래서? 그냥 아니 그냥 저는 아, 그, 그냥 아, 그 순수하게 들었어요. 아, 그냥 근데 저는 이 친구 되게 담담하더라고, 표정이. 놀래지도 않아. 아, 그냥 아무것도 안 얘기하는 저는 거지. 근데 좀 안큰 변해요. 잘안 변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잘 무슨 안. 일 있어도 그냥 가만히 약간 있어요. 그 지금 당장 결혼할 일도 없는데 뭐 결혼 못하지 뭘 해. 속으로는 충격이 되니까 몸은 덜 반응하는 스타일이. 순간적으로 아, 오빠 이렇게 이해했겠구나 하면서 그냥 다른 생각 아, 하고 지금, 있으니까. 너네들 결혼 못해라는 거는 지금 당장 결혼할 것도 아닌데 뭘 결혼이야. 맞네. 서로가 결혼할 시기가 아직 안 나왔다는데 안 그치. 열렸다는데 그치. 오빠 아, 오빠 난. 딱히 이해했겠구나. 됐어.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세요. 네. 왜 그거 자꾸 뭐라 해요? 괜찮고, 그리고 나중에, 자네들은 천상궁합이 진짜 좋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는 서로 뭐 핸드폰 감시하지 말고, 서로 지갑 터치하지 않고, 기본 매너만 지켜주면, 천상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궁합이야. 근데 그게 없어지면 힘들어. 왠줄 알아요? 이 친구가 대가 더 세거든. 자네를 누르고도 찐 누를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찌 밟을 수 있거든. 맞아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조심해요, 네. 아저씨. 괜히 깝죽거리다가 결혼했다고, 아, 넌내 거야 그러다가 뒤통수 맞지 말고. 네. 안 좋아요, 보기. 지금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니까, 네. 결혼은 쉽게 얘기하면 5년 있다 생각해 보자야. 네. 우리 대주가 40살이 돼도 괜찮아. 네. 40살이 돼도 괜찮으니까 편하게들 만나고 편하게들 생각하고 부담스, 아, 우리는 꼭 결혼해야 돼. 그런 저는 부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사실. 것보다는 서로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하면 네. 나중에 결혼하면 되지. 더 마음 편해졌어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결혼하면 안 되는 궁합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아, 네. 예. 저는 이제 결혼도 사실 제가 친구들은 제일 친한 친구는 올해까지 다 가거든요. 약간 그러면서도 저는 급한 거보다는 다들 가네? 근데 나는 언제 가지야 급한 게 아니라 난 아직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계속 당연하지. 하고 때가. 혼자 스스로도 하고 있었고